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. 내일과 모레도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면서 아침 저녁으로 서늘하기 때문에 환절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. 큰 일교차 때문에 더욱 쌀쌀하게 느껴지는 요즘 날씨. 환절기엔 감기 검색량도 증가한다는데요. 환절기나 겨울이 오면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누구나 그 건강이 척도가 되고 있는 감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감기에 대한 부분들이 환절기에 더 많이 언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특히 환절기엔 감기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. 아이고. 빅데이터로 환절기 연관 검색을 맞아요. 살펴보니 아침 언급량이 많았습니다. 이유가 아, 뭘까? 매일 아침 출근 준비에 바쁘다는 한 여성. 화장을 하고 머리를 말리려나 했더니 머리가 젖은 채로 그대로 출근합니다.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안 말라. 지금 머리가 다 안 마른 것 같은데 네. 이 상태로 나가시는 거예요? 아침에 좀 출근할 때 시간이 많이 촉박해가지고 진짜 천년만년 걸려요. 좀 못 말리고 나갈 때가 더 많아요. 그렇구나. 머리 말릴 시간에 잠을 더 자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쌀쌀한 아침 날씨에 걱정이 되는데요. 아침에 젖은 머리로 외출했을 때 체온을 재봤습니다. 어머나. 35.9도씨. 38도 안 되네. 외출하기 전 체온은 어땠을까요? 차이 많이 난다. 36.7도씨로 정상 체온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. 무려 0.8도나 떨어진 체온. 아침 기온이 이제 쌀쌀한 날씨에 머리를 안 말리고 나갔을 경우에는 체온이 급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체온이 급감하게 되면은 면역력이 일시적으로 저하가 되고 그때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감기에 걸릴 확률이 더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. 때문에 외출할 때는 반드시 머리카락을 말리고 외출해야 감기에 걸릴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.